자, 승기 씨. 네. 레드벨벳 노래 그 덤덤으로 네. 1위 행진 중인데 잠깐 한번 들려줄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마네킹 인형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하하 이렇게. 레드벨벳의 색깔은 좀 앞에 걸그룹보다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FX하고는 뭐가 좋겠습니까? 뭐. 빨간색이죠. 다른 그룹하고의 차별점. 저희가 레드벨벳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레드는 좀 더 강렬하고 색깔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벨벳은 몽환적이고 느낌 있는 데 부드러운 그런 벨벳의 느낌을 담아서 두 가지 다 소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용 그대로. 그렇죠. 안정적인. 그대로. 네. 네, 난이 적어주죠. 보도코멘트. 네. 몽환적. 또 잘했네요. 네. 슬기는 데뷔 전에 규현의 일반인 그녀로 실검 1위까지 했었어요. 너무 유명해지지 마. 영원히 나의 일반인으로 남아줘. 규현의 방송을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봤어요? 요거 이제 제가 얘기한 거죠, 이제. 이거 형이 멘트를 준 거예요. 아. 아. 슬기야. 너무 유명해지지 마. 네, 봤어요. 제가 그때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습생 친구들이 와서 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슬기가 1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슬기 쳐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네네네. 제가 너무... 스타 한 명을 발굴했네. 네가 만들었지. 니네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어. 그래. 야, 슬기는 연습생계의 조상님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춤을 추는 동기가 크리스탈. 조건이네, 조건. 카이. 그러니까 각각 FX, 엑소로 데뷔를 할 때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크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던 게 FX분들이 데뷔했을 때는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아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난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7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연습실에 항상 가면 슬기 씨가 있었어요. 네. 항상 연습하고 있었어요. 계속. 잘 몰랐다면서. 7년 동안 있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슬기가 한 번도 일탈을 해본 적이 없대요. 본인이 최근에 했던 일탈은 뭐예요? 그냥 저희 연습생들이 자주 하는 건데요. 이제 한강에 운동하러 간다 하고 가서 라면 먹고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라면 먹고 자전거 타고 이게? 자전거 타는 일탈이야. 한강에서 보다가 라면 먹는 친구에서 연습생이야. SM 연습생. 일탈이야. 된 친구예요. 그래요? 몇 점 먹으면 된 친구니? 약간 SM이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 많다. 착한 스타일. 근데 한 팀에 한두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라든가 서현 씨. 넌 그래. 넌 때. 우리 저기 슬기는 제2의 서현. 아직도 모태솔로. 안 이상해봤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 네. 지금 되게 후회가 돼요. 백마상 왕자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약간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배역에 빠지는 스타일이라 계속 이상형이 바뀌어요. 요즘 누구한테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오나기에서 조정석 씨. 아, 오나기. 규현 선배는 좀 본인 스타일하고 좀 멀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 생각 잘진 안 해봤어요? 그래. 아니, 근데 성격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자상하고. 박효진 씨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그 규현 씨. 네. 박효진 씨 멋있죠. 네. 근데 제가 쌍꺼풀 있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다시 없어지기도 해요? 네. 다 다시 풀어놔. 가려라, 가려. 여기 슬기 양이 애교를 시작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제가 애교를 막 많이 하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방송에서 네, 이제 애교를 했는데 뭐 준비한 거 없어요? 마스에서는 애교 잘 지키기로 유명한데 그러면 지붕 뚫고 하이킥에 황정음 선배님 치즈버거 혹시 아세요?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오빠,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아, 치즈버거 나 치즈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 내 거 치즈 두 단? 귀엽다. 귀엽다. 시리즈네요. 귀엽다. 전신이네요. 그리고 이거 잘한다. 네, 아직 이렇게.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오는 거 보면 한번 더 했죠. 그래도 앵콜로. 그 치즈버거 말고 곡을 좀 달라고 그래. 저 그냥 시작하려고 그래. 오빠, 나 곡 주면 안 돼? 엄마. 앨범을 만들었어요. 앨범을 만들었어요. 다 했는데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1초를 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거기서 뻔뻔하게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지 거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현직이야. 우리 저슬기 양이 저기 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비행기 좌석 뭐예요? 오코노미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네, 약간 그렇게 하나씩 특히 영어가 그렇게 좀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오코노미. 오코노미라 제가 절대 몰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웬디가 같은 멤버가 어 너 통신사 뭐 써?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 나 KTX 써. 아하. 이렇게 하고 진짜 빠른가 보다. 네, 진짜 빠른데. 슬기 씨 밤마다 개인기 고민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여기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먼저 샤이니 종현 선배님. 종현 씨. 종현을? 네. 또 아직 또 아직 자꾸만 종목 퍼지듯 자꾸만 종목 퍼지듯 뻔뻔하게 해야 돼. 그래 뻔뻔하게 해야 돼. 더 크게 한 번만 더 해봐. 더 크게 해봐. 이거 크게 해야 돼. 그럼 양화대교. 양화대교. 우리 집은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유튜브 보는 말에 내 영화 대교. 오, 진짜 잘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자이언티 같진 않은데 진짜 노래 잘한다. 이쁘게 부른 거. 7년 하면서 갈부닦은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라스 출연 기념으로 야심차게 댄스를 출고. 준비해온 걸로 갑니다. 제가 이제 남자들의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워풀한 춤. 좋네. 네, 이제 으르렁 안무가님이 만든 으르렁 베스 분이 만든 안무를. 알겠습니다. 박수. 네. 규현이랑 제대로 통하는 게 하나 있네요. 슈즈의 코골이가 규현인데 슬기도 코를 잘 골라서 코슬기라고. 코슬기요? 진짜? 코를 이렇게 본다고. 이거 대단한 적입니다. 보고 궁합이에요. 코 많이 골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모르는데 이제 멤버들이 시끄럽다고 밖으로 나가서 잔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이제 너무 피곤할 때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비염이구나. 얘도 엄청 골아. 진짜. 아우 아주 뭐 잘 맞네. 아니 그리고 또 여기 여자 아이들 치고 굉장히 땀이 많아가지고. 네. 땀슬기라는 어디 네. 땀이 뭐 전반적으로? 무대를 하고 나면 스태프 언니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요? 맨날 머리를 피면은 곱슬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악성이에요?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춤 추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원래 20살부터 또 변해요. 원래 10년에 한 번씩 아 그래 체질이 변해. 맞아 맞아 변해. 체질이 바뀌지. 노래 들읍시다. 자 노래가 자 슬기 양이 부르는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들어볼게요.